촬영하러 왔습니다. 맞다고? 회의하고, 시도 깔고. 나갈 때 다들 빨리 나갈게요. 일요일! 네, 오세요. 오케이입니다. 사실 이제 대본 리딩 전체 리딩을 한번 하고 되게 어색했어요. 왜냐면 너무 대선배님이잖아요. 저 중학교 때 듣고 자란 세대인데 이제 딱 전체 리딩 때 딱 들어봤는데 와, 나 진짜 어떡하지? 그래,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자 해서 했는데 진짜 끝나고 또 단톡방 파서 나 게임 좋아한다, 뭐 좋아한다, 같이 하자, 뭐 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되게 편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. 처음에는 한 사이즈업이 아니라 사이즈업이었어요. 일단 제거. 예스! 액션! 네, 제자야. 네, 오케이입니다. 아니, 선풍기 부자, 저 혼자 선풍기 부자. 좀 더워요. 아싸, 뒤집는다. 도훈이 형 놀려야지. 이거 풀샷이라서 실제로 설치 안 하고 그냥 내려만 놓으셔도 돼요. 알겠습니다. 네네? 아, 마, 내가 맞다. 네네네. 나 이런 거 위치를 영상으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, 야, 뭐 다 날려먹어. 형 고속 어떻게 잡아요? 어떻게 잡는다고요? 기상인데 여행이 잡아요. 다 날려먹어. 아, 이거 집이 오래됐는지 쥐가 돌아다니. 쥐가 쥐가 많지. 안 가, 빨리 가라고 몇 번이 엉덩이 쳤는데 안 가. 1, 2, 3. 와, 진짜 대박. 우와. 야, 엄청 설도다. 와, 야, 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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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오케이입니다. 찍었어요? 여기서도 술판이야? 너네가 정신이 있는 애들이니 없는 애들이니? 오케이입니다. 영화 촬영했을 때 이걸 좀 배웠습니다. 그 전까진 몰랐었는데 이게 확실히 연기할 때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어주는 거랑 없어주는 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배워서 이게 좀 자동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서 네, 이게 어디 보면 예의이니까 그렇습니다. 그렇게 잡아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. 또 내가 진짜 경찰 되려고 공부하는 줄 알아? 그쵸. 아무래도 이제 촬영 나오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테이크에 안 걸리는 씬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
이걸 하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사진을 또 기다려주시는 또 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촬영이 끝나도 비하인드로 이제 추억으로도 남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찍어서 우리 팬분들 그리고 제 사진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또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찍는 것 같습니다. 아이씨 나 이거 안 보거든! 야 어디 숨... 와우. 네, 오늘 이제 6시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되게 늦은 시간까지 촬영을 했는데요. 그래도 무사히 동훈이 형이랑 니에 형이랑 이제 우석이 형 저랑 해서 재밌게 또 촬영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뿌듯하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날씨가 많이 안 도와줘서 습하고 덥고 이제 또 내일은 또 비가 온대요. 그래서 촬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 앨리스 분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세준이의 또 연기가 또 저 스스로 또 많이 늘었다고 또 생각이 조금 드네요. 네, 그렇지만 열심히 항상 열정 있게 하는 또 세준이니까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요. 컨디션 조절하면서 무사히 앨리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화이팅!